한국철도공사가 어제 남창역의 무궁화호를 정차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정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열린 동남권역 4개의 철도 사업 개통식에서 남창역의 무궁화호 운행의 필요성을 코레일에 건의한 결과 정차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오늘 한국철도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남창역에 계속 정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창역은 온산 온양의 거점역으로 무궁화호가 정차하지 않을 경우 태화강역까지 이동해야 해 주민과 정치권 등의 반발이 거셌습니다.